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올림픽에서 선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메달 획득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선수들의 안전과 건강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부실하더라도 선수들의 안전과 건강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 도쿄올림픽은 선수들의 생명까지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 TV 화면에 포착돼서 전 세계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세계 경제 3위라는 일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현재 일본은 비상사태 선언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감염자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검사 수까지 줄여가면서 올림픽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감염자가 폭발한다는 것은 감염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감염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감염자 급증에 따른 의료 붕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목해야 할 것은 재택 환자가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택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병원 입원이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병원들은 더 이상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병실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본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도쿄도에서 1월 한 달 동안 자택에서 숨진 환자가 14명이나 됩니다. 일본의 전문가들은 이런 상태라면 곧 사상 최악의 의료 붕괴가 올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심각한 것은 공항에서 감염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증언, 하네다 공항 관계자의 감염이 증가, 비명. 현재 하네다 공항의 관계자 및 공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의 감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공항은 해외 선수단이 일본에 들어오는 곳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입니다. 이런 곳에서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다면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올림픽 한창 중 감염 폭발 현실이 되고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 필사적으로 평온 가장하는 정부. 일본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올림픽이 끝나는 8월 초를 시점으로 감염자의 폭발적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형태의 코로나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스가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사람의 흐름이 줄고 있다며 올림픽 중지는 없다고 못바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올림픽은 일본 내 약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부흥 올림픽의 거짓말, 후쿠시마 거주 저널리스트가 본 시민 배제의 실태. 후쿠시마 주민들은 부흥이 아니라 주민 배제 올림픽을 열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21일 일본 대 호주의 소프트볼 경기가 있었던 경기장 주변 도로 사진입니다. 무관중 경기라면 경기장 통제만 하면 되는데 경기장 주변 도로를 모두 통제해서 인근 주민들은 먼 거리를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후쿠시마 부흥이라며 후쿠시마 목재로 경기장과 선수촌을 짓고 외국인 선수단에게 강제로 후쿠시마 음식까지 먹이고 있지만 정작 후쿠시마 주민은 안중에도 없는 상태입니다. 후쿠시마 경기장 근처에서도 올림픽 중지를 외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말 황당한 것은 후쿠시마 복숭아 하나로 며칠 동안 국뽕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후쿠시마 복숭아 극찬 미소프트 감독에게 감사의 목소리 잇따라 후쿠시마 복숭아 너무 많이 먹어서 살쪘어요. 미국 소프트볼 감독이 후쿠시마 현에서의 환대에 I love 후쿠시마라고 감사. 일본 조직위는 미국 여자 소프트볼 선수들에게 후쿠시마산 복숭아를 선물했습니다. 미국 선수들이 맛있다고 칭찬한 것을 두고 며칠 동안 관련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도 미국 소프트볼 선수단에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부흥 올림픽이라는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분위기는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중지론의 레노치, 반대한다면 응원하지 마라는 아니다. 일본 입헌민주당의 렌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발언한 바 있습니다. 개최 반대는 변하지 않는다. 국민을 지키기 위해 관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수의 활약에는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 반대라면 응원하지 마라는 아니다. 라면서 스케이트보드 남자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한 것에 대해 자신의 트위터에 대단해.
두근두근 했습니다 라는 글을 올려 발언의 모순이 비난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일본인들의 심리를 잘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쿄올림픽을 반대하는 여론이 높았을 때는 80%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50%대에 불과합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올림픽을 응원하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올림픽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올림픽은 일본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독일 언론이 지적, 올림픽을 통해 평소에 보지 못한 일본의 문제가 드러났다. 기사는 독일 언론의 보도를 인용해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 도쿄올림픽에서는 수많은 차별이 문제가 됐습니다. 유대인에 대한 막말, 장애인 친구에 대한 괴롭힘, 여자 연예인에 대한 모욕적인 외모 지적 등 일본이 가지고 있던 최악의 문제들이 그대로 세계에 알려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한일 관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불발, 영토 문제, 한국 선수단의 도시락 문제, 한국 선수촌의 현수막 등 한일 갈등은 오히려 일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더 부각시켰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미흡한 감염 대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일본의 민낯이 전 세계에 알려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은 선수들의 안전과 건강입니다. 현재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은 생명까지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는 선수를 코로나로부터 보호할 생각 없음, 농후 접촉자와의 대전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한다면 패배, 규칙이 몰래 추가됐다. 이번 도쿄올림픽은 선수들에게 코로나19 감염은 본인 책임이라는 내용의 동의서를 내게 했습니다. 게다가 감염자는 격리되고 경기 출전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농후 접촉자와의 경기를 거부하게 되면 부전패된다는 규칙까지 새로 생겨났습니다. 상대가 누구건 간에 어쨌거나 경기를 강제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사실은 바르셀로나 올림픽 여자 유도 은메달리스트로 현재는 프랑스 태권도 대표팀의 스태프로 참여하고 있는 미노구치 노리코 씨가 한 TV방송에서 한 발언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선수촌에서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농후 접촉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사격의 진종호 선수는 경기 중 마스크를 고집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조직위는 결선에서는 반드시 벗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상대가 누구건 간에 경기에 임해야 하고 거부하면 바로 탈락이 됩니다. 모든 것이 선수의 건강과는 아무 상관없이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경기 도중 정말 충격적인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선수가 쓰러져 있고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선수단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 둘이서 선수를 들고 경기장 밖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현재 전 세계에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과 케냐의 배구 경기 중 일본 팀의 에이스 코가 사리나 선수가 발목 부상을 당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의료진이 달려와서 들것에 선수를 싣고 가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현재 도쿄올림픽 경기에서는 경기장에 의료진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런 장비도 없이 사람 손으로 직접 부상당한 선수를 들어 옮긴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이후 코가 선수는 응급처치를 받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목발을 짚고 관중석에서 경기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선수들의 건강조차 지켜줄 수 없는 규정과 경기 운영으로 선수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